아니 유튜브 하나 히브뜸 구독자는 그게 몇 명인데? 150만? 조금만 더 따라봐. 예. 골드버튼 갖고 싶어요? 꿈입니다. 골드버튼 받는 법 알려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졸 열심히 하면 돼요. 아 자존심 상해 이씨. 웃다가 눈물 나는 것 같아요. 반복제야. 잘 먹겠습니다. 밥이 너무 조금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도 돼요? 뭐한 짓이야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 살 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 눈에 뱃살이 보이거든요. 이 바지 주린님 바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살 더 빼면 난 죽어. 안 죽을 것 같은데요? 먹어도 되죠?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젓갈치를 들고 이게 먼저 먹으면 그때 먹는 거지. 지금 드셨잖아요. 언제 먹었어 내가? 그럼 드세요. 그래. 잘 먹겠습니다. 안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 탕수육이야? 뭐 이런 거 좋아하나 보네. 뭐야? 어향가지요. 이게 있으면 밥 한 공기가 뚝딱이에요. 어향가지? 네. 어향가지는 뭐야? 가지로 만든 거야? 어향이 약간 소스 느낌이고 가지를 이 어향 소스랑 같이 해가지고. 누구야? 뭐 하시는 분이야? 뭐 요리 되게 잘하네. 요리도 잘 알고 운동도 잘 알아요. 요리도 잘 알고 운동도 잘 알고. 네. 64년생이시죠? 저희 엄마가 64년생이니까 삼촌이라고 할게요. 삼촌 취미가 뭐예요? 그냥 뭐 반주. 반주? 반주 할까요? 여기 누구 채널이야? 뭐지? 내가 여기 게스트로 온 것 같은데. MBTI가 뭐예요? 뭐 한 가지 좀 해결하고 넘어가자. 뭘 뭐 제 질문을 막 들이다 막 부어대. 그럼 저 오늘 용돈 주세요. 뭐야? 엄마 친구시니까. 내가 그 어머니는 내가 모르는데. 원래 엄마 친구들은 만나면은 자녀들한테 용돈 주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그 나이만 갑장이지 내가 그 어머니를 한 번도. 우리 엄마 수원백시 백 초등학교 같이 나왔을 것 같아요. 강원도 영월 좀. 근데 부산인데. 아 부산이요? 엄마가 그럼 부산에서 강원도로 이사 갔나 보다. 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아. 지금은 왜 서울에 계세요? 부산이잖아. 아, 부산이에요? 여기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노?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네 내가 초대해갖고 지금 부산에 왔다. 왜 화를 내세요? 밥을 천천히 드셔야지. 밥 먹을 시간을 안 주잖아. 네가 계속 네만 먹으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 좋아해요? 좋아한다. 내 반주 좋아한다. 와. 그럼 반주 할까요? 원래 엄마 친구, 아빠 친구랑 술 마시는 게 맛있잖아요. 와, 이거는 내가 네 칭찬한다. 그래. 그 어른들을 어른들을 그 보면은 그저 나이 많다고 그 같이 막 술 마시는 거 그 싫어하던데 요즘 아들은. 인간성이 밝아요. 그래, 네 이제는 상당히 밝다. 아가 그 반주 하자고 지금. 고량주 있어요? 아 세네. 고량주 잘 못 마시는데 고량주 없지? 원래 이거는 고량주랑 먹어야지 맛있는 메뉴들이에요. 그 누구세요? 막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동성명도 안 하고 지금 네 지금 누구야? 누구세요? 히브뜸이라고 해요. 히브뜸? 힙으뜸. 야, 아니면 세상 천지에 막 진짜 막 힙씨는 또 처음 보네. 저도 꼰씨 처음 봐요. 네 꼰씨 처음 보나? 네. 전국에 꼰씨가 그냥 다 숨기고 있어. 왜요? 창피했어. 장롱은 집안이라. 난 좀 내가 수면 위로 이렇게 나온 거는 내가 처음이야. 아무튼 저는 힙으뜸이에요. 어디 힙씨야? 어디 힙씨야? 엉덩이 힙씨요. 엉덩이 힙씨가 있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나이가 그 몇 학 몇 바이고? 3학년 우리나라로 4반. 오, 니는 뭐 동아이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요? 이건 진짜 예정이 없던 건데. 씨, 내 안 죽은 니 혼자 꼬부치서 마시려고. 오. 야, 되게 비싸 보이는데? 우와, 몇 도예요? 30도. 에이.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첫 잔이니까.
어 그래 아 갔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내가 잘 부탁해야지. 짠. 어른이랑 마실 때는 고개를. 오!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독하지 않고. 네. 어 그렇게 안 독한 거. 어 괜찮네. 아침에 필라테스를 하고 와서 약간 딱. 나 이거 좀 먹자 좀. 아, 나 진짜 이제 처음 먹어본다. 혼잣말 하는 거야. 드세요 드세요. 어 좀 먹고 얘기해봐. 그래 뭐 네가 그 네. 직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직업. 아까 요리 연구가라 했던 거. 아니요. 운동 크리에이터 하고 있고. 아 운동 크리에이터? 네. 그래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되게 많은 것들을 해요. 제가 운동을 배우기도 하고 운동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채널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아니 유튜브 하나? 네. 아 이름이 뭐고 유튜브? 히브뜸 제 이름 걸고 해요. 아니 이름? 네. 그게 뭐 구독자는 그게 몇 명인데? 구독자 조금 있으면 150만? 조금만 더 따라봐. 예. 유튜브는 잘 되고?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샷 하는 거다. 건배자 한번. 우리 꼰대이 채널에 골드 버튼이 세 달 안에 달성되는 걸 확언합니다. 세 달 안에 제가 지금 골드 버튼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아 진짜로요? You can do it. 눈매가 약간 좀 신기가 좀 보입니다. 그래요? 맑은 눈에 무슨 광인 뭐 요런 그런 말을 요즘 많이 하더만. 근데 삼각근이 아프니까 빨리 짜낼까요? 예. 너무 맛있어. 맛있습니까? 이거 한 병 더 있나? 싸드리라 일단. 어? 일단 남은 거 킵해갈게요. 아 예. 요 예. 골드 버튼 갖고 싶어요? 꿈입니다. 골드 버튼 본 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골드 버튼 받는 법 알려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졸라 열심히 하면 돼요. 아 자존심 상해 이씨. 아직 좀 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골드 버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떻게 졸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한 뭐 2시? 오후 2시요? 아 새벽 2시? 그게 뭐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11시? 9시간이나 자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6시간만 주무세요. 6시간을 딱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랑 마주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걸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좀 일리가 있어. 있죠? 예,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너무 안 먹죠? 요즘에 잘 안 먹죠? 예. 잘 먹어야지. 잘 먹으면 150만 됩니까? 네. 근데 체할 정도로 빠르게 먹으면 안 좋아요. 천천히, 슬로우 모션. 그렇지?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어떻게 그 운동이란 걸 시작하셨습니까? 20살 때부터 트레이너를 했어요. 트레이너? 20살 때부터? 네. 관련 자격증들 따고 그러다가 필라테스가 이제 흥미가 생겨서 필라테스 강사가 되면서 그 막 피트니스 대회 있죠. 포즈 잡고 비키니 입고 나가는 몸에 막 기름 바르고 시커멓게 보이게 그쵸.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시커멓게 해서 나갔어요.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필라테스 강사를 하면서 1등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출발 드림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스타킹에서도 연락이 오고 출발 드림팀이 뭐 진짜 옛날 그 8년 전이요. 8년 전. 전에 네, 그래서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레슨 요청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1대1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온라인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초창기에 1년은 운동 영상만 올렸어요. 아! 봤다! 으뜸 선생님 내 봤어. 어디서요? 그 뽕소이가 집 나가기 전에 집에서 뭐 이렇게 막 틀어 홈트레이닝했어요. 뭐 홈트인가 뭔가 그거 하는 거 봤어. 홈트계의 1타 강사. 아. 그래서 체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니까 집이 재미없어서 나가신 거예요. 갑자기 왜 그쪽으로 또? 자꾸 과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뭐 지금 또 뭐 이러면 한 3년 혼자 살다 보니까 좀 외롭긴 한데. 혹시 이혼 서류 썼어요? 아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 여지가 있네요. 제 사전에 이혼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몸을 만들어서 약간 몸짱이 된 다음에 그걸 이모가 봐서 어? 내 남편이 멋있어졌네? 하고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게끔 한번 시나리오를 내 몸 좋은데? 안 좋은데? 어? 아니 어디 가서 내가 뭐 몸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내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 자도 더 클 것 같은데? 이도 선명도가 제가 좀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몸이 어디가 좋아요? 몸이 네모난데? 네모나면 몸이 뭐 역삼각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네모인데 어깨도 없고 몸통도 일자고 몸이 납작해요. 굴곡이 없어요. 아 진짜 150만 원 아니면 색치가 많은데요. 염색 하실 때 되셨다. 3학년 4반한테 진짜 와 진짜. 저한테는 뭐 가르쳐 주실 거 없으세요? 지가 감히 뭐 어떻게 뭐 그 뜸님한테 제가 저보다 먼저 더 사셨으니까 그러면은 뭐 건배사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건배사 네. 네. 알려주세요. 1번 건배사는 그 위하여라고 네. 위하여요? 어? 위 하여 어? 이것도 괜찮은데? 저 5년부 위하여 최대한 빠르게 여야 돼요. 어, 위하 네. 여 이거 전라도 여는 여 아 너 아 위 하 여 여 너 아 우리 이해도 개하는데 뭐야 이거 아니었어요? 아 이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삼행시인데 운을 띄워주시면 위 위기가 뭔데 하 하면 되지 여 여러분과 함께 잘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 걸로 위하 여로 할게요. 아 예 위 하 여 이걸 알잖아요? 회식 같은 데서 사람들을 엄청 빠르게 매길 수 있어요. 왜냐면 여에서 그냥 끝나서 되게 빨라요. 아... 분위기도 좋아지고. 죄송한데 살짝 좀 올라오거든요, 술이. 네? 술이 살짝 올라오는데 아 이거 원샷 안 하면 안 됩니까? 아 이거 건배사가 한 두 개 더 있는데 한 분에 1만 따라드릴게요. 두세 개 더 있는데 또 뭐 하고 계십니까? 아는 형님에 나가서 호동이 오빠랑 장훈이 오빠랑 그 형님들을 제가 다 업고 7세트 스쿼트를 했어요. 아, 어? 강호동 씨를 업고? 근데 호동이 오빠보다 장훈 오빠가 훨씬 무거워요. 20kg 정도. 아니 그렇지. 서장훈 씨는 그 완전 뭐 근데 완전 발이 바닥에 닿아요. 뭐 지를 업어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아, 업어줄게요. 아니 그래도 그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분. 뭐야, 뭐 오세요. 어? 아 그래요? 야, 지를 업을 수 있다고요? 아 장훈 오빠의 반밖에 안 나가면서 무슨 업해요 그냥 살짝 껑충 뛰어요. 하나 둘 셋 업해요. 옳지. 우와 다리 좀 많이 빼요. 우와 아 가벼워. 우와. 빨리 밥 더 먹어. 재밌죠? 약간 안정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중이 51이어서 이 체중 대비의 힘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오 대단하네. 근데 진짜 운동에 진심이네. 네. 이렇게 의외로 뭐 평상시 대화하다가 네. 운동에 관련된 얘기할 때는 네. 눈빛이 달라져. 맞아요. 어. 운동 너무 좋아요. 나중에 저랑 스쿼트 1000개 해보실래요? 아니요. 제 채널에 스쿼트 1000개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폼이 있는데 체력이 약하면 한 200개, 300개에서 끊어주거든요. 20개, 30개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그럼 20개, 30개를 슬로우 모션으로 해야 돼서 왜냐면 제가 말이 많으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해야지 콘텐츠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십니까? 네. 말 많은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럼 누가 잘못됐다 계십니까? 아니, 궁금해서. 보통 밖에서 이렇게 막 쏟아내는 사람이 지쳐서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하거든. 제가 집에 혼자 있어봤거든요. 집에 와 혼자 있어요. 그때 발목이 다쳐서 이제 약간 재활을 해야 돼요. 근데 집에 하루 있으니까 제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 나은 척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져요.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충전이 되는구나. 네. 근데 오늘 필라테스 했죠? 오늘 사람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또 축구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인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저 남편으로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 아 요즘에 일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아 좀... 그런 거죠? 저보다 원래 더 웃기고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재밌다. 저희 또 만나요? 예? 또 언제 만나요? 골드 버튼 받으면 네. 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아 우리가 100만 되면은 뭐 이렇게
공약 뭐 이런 거 뭐 하던데. 70만 대 공약했으니까 100만 대도 지금 카메라. 70만 대 공약 뭐 했노? 70분 감사 인사. 에이, 운동 유튜버인데 감사 인사로 안 되죠. 이게 100만 되면은. 쟤는 운동 유튜버가 아닌데. 제가 운동 유튜버잖아요. 오늘 저한테 오늘 예. 덕담을 얼마나 들으셨어요. 누구 채널입니까? 꼰대 채널인데 히브뜸이 오늘은 약간 평정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다 보시고 100만이 되면은 예. 히브뜸 채널에 가서 스쿼트 1000개 챌린지를 하겠다. 예? 1000개를. 아니, 1000만이 되면은 그건 맞지만 100만인데. 100만 개 하실래요? 1000개 하실래요? 고르세요. 자, 100만 개, 1000개. 1000개야. 응. 다시 구독자분들한테. 인생 선후배님들, 제가 그 우리 그 채널이 그 100만이 되면은 여기 계시는 힙으뜸 선상님 채널에 가서 스쿼트 1000개를 하겠습니다. 짠! 밑전을! 못 만지겠어!